안녕하세요. 컬처앤 매거진 독자 여러분. 저는 바느질 드로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노신경입니다. 저는 그 회화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그 표현 방식인 그리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바느질이라는 그 표현 방식으로 저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번의 개인전을 했고, 단체전과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으며, 2011년부터 12년까지 방배동에 있는 육중 아트센터에서 일기 입주 작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있을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작업을 구상할 때 이제 생각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구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색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도는 이제 뭐 동양사상에서는 말하는 기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색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이나 뭐 이제 어떤 제가 어떤 곳에서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거 많이 생각해서 작업하는 그런 편이라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 작업에 있어서의 특징이라 하면은 그 전통 그 동양화에서 사용하는 장지를 사용하면서 그 위에 바느질로 드로잉을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한복 그 천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양단 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단 천을 사용하면서 그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적인 측면을 좀 스토리텔링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만의 특징적인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작업을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독창성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찾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찾다가 사실 이제 그런 그 장지 위에 그 천을 좀 올리고 이제 그런 바느질을 하고 그런 거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모티브를 얻게 된 거는 조각보에서 이제 처음에 모티브를 얻게 돼서 바느질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각과 조각을 이렇게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서 조각보 작업에서 이제 모티브 얻어서 제가 천 작업, 지금은 장지 위에 그 천을 그러니까 올려놓고 작업하는 작업을 하지만은 이전에는 천을 가지고만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작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작업은 조각보에서 모티브 얻어서 제 작업도 조각보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가고 있는 작업. 꼭 뭐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제 작업을 이제 보시는 어떤 그 관람객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막 변화하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좀 더 그 사색의 시간을 좀 갖는 그런 작업을 이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시간 사색의 시간은 작업을 하는 저와 그 제 작업을 보시는 관람객들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작가분들이 사실은 다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순위를 꼽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에 하는 그 제작 특성상 사실은 그러니까 큰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제작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 과정상에서 대작들을 좀 저의 그 대표작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느질로 하는 회화 세계를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구축을 앞으로 좀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그 시대에 발맞추어서 뭐 미디어 쪽이나 비디오 쪽이나 또 뭐 사진 영상 쪽으로 해서 바느질로 하는 그러한 쪽 세계를 좀 더 구축해 나아가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느질 회화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